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말해볼게요. 건국은 698년이에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더하기 말가린으로 구성이 됐어요. 중국에는 무슨 지린 무슨 성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아무튼 동모산 근처에서 그지 만들었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어디 써 있어요? 동모산이라고 여기 산이 보이죠, 그지? 여기가 뭐 지린성 근처에 그지? 동모산. 자, 발해 건국.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해요, 그죠? 대조영은 고구려 장군이에요. 거란족이 당에 반란을 일으킨 틈을 타서, 그죠? 고구려 유민하고 말가린을 이끌고, 그죠? 만주로 와서, 그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주민은 소수의 고구려 유민이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는 지배층이고, 다수의 말가린이 피지배층이다. 남쪽에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양립하는 남북국의 형태를, 그죠? 북쪽, 남쪽, 그죠? 남북국, 그죠? 형태를 취했다. 남북국 볼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처음 다뤘어요. 그죠? 그때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이 책에서 그지 유득공이 처음 사용한 거래요. 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게 여기 써 있네요. 고구려인이 발해 지배층의 핵심을 이뤘어요.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그죠? 나라를 대표하는 문서예요. 그죠? 거기에 고구려 국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고구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어요. 그죠? 정식 문서에 저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예요. 그죠? 발해의 왕, 대표적인 왕이 3명 나오네요. 대조영 무왕 볼게요. 돌궐인 일본하고는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왜? 당나라랑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랑은 친선. 자, 당나라가 말갈족의 흑수말갈이라는 데가 또 있나 보지? 이 동네가 거긴가 보지? 거기랑 신라를 이용해서 발해를 견제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딴 데랑 친선관계를 맺어야 되겠지? 그지? 돌궐하고 일본하고 맺었어요. 당해 산동지방을 공격했어요. 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독자적인 연호는 누가 쓰는 거예요? 무왕이 쓴 거예요. 문왕 볼게요. 당하고 지금 이렇게 안 좋았는데 문왕 때는 친선관계를 가졌네요. 당의 문물을 수용했어요. 신라와의 교통로도 개설했어요. 그 교통로 이름이 신라도네요. 그지? 도로 할 때 도자인가 보죠. 또 천도했대요. 그지? 수도를 옮긴 게 천도잖아요. 어디로? 상경 용천부라는 곳으로 천도했대요. 여기 보라색이 있지? 여기가 바로 상경 용천부네요. 동모산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그죠? 상경 용천부로 천도를 한 거는 누구예요? 문왕이에요. 문왕. 선왕이 있어. 선왕 때가 전성기다. 최대 영토다. 그지? 중국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그랬대요. 해동성국. 발해는 9세기 전반에 선왕 때가 전성기였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어. 그지? 야, 전성기 때 왕권이 세지, 당연히. 그지? 북쪽으로는 헤이룬강. 그지? 그 다음에, 이쪽 어디가 헤이룬강인가 보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연해주. 여기 연해주. 서쪽으로는
랴오강이니까 여긴 요동이지. 요동 지방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했고 옛 고구려 땅 대부분을 회복했어요.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 시기 때 뭐라고?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그게 해동성국이에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대요. 요 시기 때 선왕 때를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고 불렀대요. 자, 발해가 멸망됐대요. 아까 698년인데 지금 926년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700, 800, 800, 900. 그죠? 꽤 했네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그지 약화됐는데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어요. 발해 유민들이 부흥운동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대요. 다수의 유민들은 고려로 망명을 했대요. 발해의 중앙정치 제도를 한번 볼게요. 당의 제도를 운영 방식과 명칭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했대요. 어떻게 명칭을 뭐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꿨겠지, 그지? 삼성육부로 했어요. 정당성 중심이었고요.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설치했어요. 육부에서는 뭐를 한다고? 행정 실무를 하고요. 유교 덕목 명칭으로 그 육부 이름을 줬대요. 자, 발해의 중앙정치제도 볼게요. 뭐 원래는 중국은 이호예 병, 형공 이렇게 했는데 발해는 뭐라고? 충인의지 예신으로 했다 이거야. 그지? 유교의 덕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 아니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독자적 명칭을 썼어요. 알았죠?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어요. 삼성육부 이건 똑같아요. 그죠? 운영 방식하고 명칭에서는 독자적이다. 그지? 틀리다라는 거지.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구성되고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돼 있어요. 뭐라고?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정당성 아래는 육부를 두었다. 유교 덕목으로 명칭을 사용하였다. 알겠죠? 지방행정조직 볼게요. 5경 15부 62주로 되어 있네요. 5경은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5경을 두었고요. 아까 이 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 서경, 중경, 동경, 상경 또 하나 또 있어. 남경. 그지? 봐봐. 동서, 남, 북이 아니라 상경이야. 그지? 그 다음에 중. 그지? 동서남북 중. 그지? 5개의 5경을 두었어요. 거기는 전략적 요충지래요. 15부예요. 지방행정의 중심지에 15부를 두었어요. 15개로 또 쪼갰나 보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 보면 봐봐.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그지? 그지? 부가 있지? 부가 15부예요. 또, 부 아래는 주현을 넣었어요. 주현. 그지?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그 주가 62주인가 보지. 뭐. 그죠? 촌락은 토착 세력이 누구야? 말갈인인데 말갈 수령이 지배했다. 왜?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말갈 수령이 지배하게 놔뒀다라는 거야, 마지막은. 자,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12위예요. 중앙군은 왕궁과 수도를 갖다 지키고, 지방군은 전략적 요충지, 아까 우경 같은데, 또는 국경에다가, 응? 뒀나 봐요. 명칭은 안 나오네. 그지? 그냥 지방군. 발해 문화 보도록 하자. 정당성부터 읽어볼까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귀족들의 합의 기구예요. 정당성의 장관이 대장이고요, 대내상이라는 사람이네요. 그죠? 국정을 총괄했어요. 정치를 총괄했어. 그지? 정당성이 제일 높고, 그지? 정당성 밑에 여기는 뭐라고? 실무를 받고요. 그지? 여기에서는 결정을 한 거죠. 그죠? 정당성의 뭐, 누구? 대내상? 그지? 사람이 결정한 거고, 여기서는 육부에서는, 그지? 육부에서는 실무를 본 거예요. 그지? 육부예요. 발해 문화는 복합적 문화예요. 고구려 더하기, 당거 더하기, 말갈 거, 그지? 이런 복합적인 거예요.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온도를 보면은 고구려 거다. 기와 문양을 봐도 고구려 거다. 그지? 불상도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을 보면은 고구려 거다. 이거는 5학년 때도 배웠던 거예요. 정효 공주 묘에는 벽화가 보이네요. 그죠? 돌로 만든 방이네요. 그죠? 정효 공주 묘에 천장 구조. 그지? 이건 정효야. 정효 공주 묘의 천장 구조라든가. 정혜 공주 묘는, 이건 정혜야. 그지? 정혜 공주의 묘는 굴식 돌방 무덤이래요. 이 정혜 공주의 굴식 돌방하고 정혜 공주 묘의 이 천장 구조를 보면은 고구려 거다. 이거라는 거죠. 또, 온돌 장치, 불상, 이 기와요, 기와. 이거, 집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대궐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크게 이렇게 이게 겁나 큰 거예요. 뭐 1m, 2m짜리예요, 이거. 이게 침이에요, 침이. 기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그저 장식하잖아. 그지? 나무, 그런데. 그죠? 고구려 거랑 발해 거를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지? 이것만 봐서 기와 모양이라든가 여기 침이라고 그랬죠. 침이 등을 통해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정효공주, 정효공주 묘와 온돌과 불상과 기와 모양, 치미 모양을 보면 뭐라고? 고구려 거를 계승하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유학 볼게요. 유학을 위해서 주자감이라는 걸 발해가 설치를 했다. 당나라의 빈곤과에도 그지? 다수가 합격했었다. 발해 사람이 알았죠? 한 문학이 발달했었다. 불교는 문왕 때 불교를 장려했었다. 문왕 때 불교 장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달했었다. 왕과 귀족이겠죠. 그죠? 상경에는 사원을 걸, 불교 사원이에요. 불교 사원. 상경. 아까 상경 용천부가 있었죠. 상경. 그지? 상경에는 사원을 건립했다. 정해 공주묘랑 정효 공주묘가 있어요. 정해 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죠? 맞음? 정효 공주묘는 천장 구조가, 그지? 천장 구조가 고구려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당나라는 벽돌 무덤이고 벽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벽화가 있죠? 이 벽화가 있는 거는 뭐라는 거야?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벽돌이랑 벽화는. 그렇지만 이 천장 구조가 평행고임, 이 천장 구조가 어디 거라고? 고구려 거다 이거야. 정혜경, 정효공주면. 정혜공주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상경성 볼게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어요. 여기 뭐 주작대로 놓고 이렇게
궁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주작대로 놓고 이렇게 뭐 시장 뭐 절터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이 장안성을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만든 계획도시예요. 내성과 외성을 두르고 내성하고 외성이 있어. 이 성이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그지? 내성과 외성이 있고 가운데 기다란 주작대로가 장안성이 이렇게 생겼다. 알았죠? 본 떴다. 출토된 기와 온돌장치는 아까 기와랑 온돌장치는 고구려 계승이라고 그랬죠. 남북국의 대외교류로 보도록 하자. 당나라와의 교류는 공식사절, 그 다음에 유학생, 승려, 상인들이 당나라랑 왔다갔다 서로 왔다갔다 당나라에 뭐를 만들었어?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신라방은 신라인의 거주지예요, 거주지. 신라타운이야, 쉽게 얘기해서 차이나타운 그러잖아요. 그죠? 거주지라고 했고요. 신라소는 감독관청이에요, 신라원은 절이에요. 응? 신라관은 여관, 호텔, 그중에 숙박시설이에요. 알았죠? 숙박시설이에요. 알겠죠? 자, 당나라에 신라타운, 그지? 있었어요. 수출은 금은세공품을 수출을 했어요. 인삼도 수출을 했어요. 당나라가 발달했으니까 서적, 이게 과학기술 아냐? 그 최첨단이잖아요, 이게, 그지? 비단하고 귀족들의 사치품, 명품 등을, 그지? 수입을 했겠죠. 그죠? 일본과는, 일본의 유교요와 불교 발달에 어디가? 통일신라야, 이거 지금. 발해가 아니라. 영향을 줬다. 수출은 금속 제품하고 모직물, 수입은 견직물을 했다. 견직물이 뭐예요? 비단 같은 거겠지? 그지? 서역하고 동남아시아랑은 보석, 약재, 향료 이런 걸 수입했겠지? 보석도. 그지? 우리나라에 뭐 보석이 많아? 중동 지역이 서역 쪽이 훨씬 더 많지, 그지? 울산항, 당항성 등이 번성했다. 울산항. 수도인 금성하고 가까워요. 울산은, 그지? 경주를 얘기하는 거죠.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으로 울산항이 크게 번성했어요. 이곳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했어요. 신라의 이름이 이슬람 세계에도 알려졌대요. 울산항을 통해.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산둥반동에는 법화원이라는 절도 만들었대요. 여기 써 있죠? 법화원. 여기가 산둥반도예요. 여기. 응? 그죠? 완도에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 소탕하고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어요. 당과 신라 일본을 연결했어요. 어디? 청해진은 여기. 알았죠? 발해 대외 교류. 오도를 통해서 오도가 뭐냐? 다섯 개의 교통로를 얘기해. 신라도 신라로 가는 길이겠죠? 일본으로 가는 길이겠죠? 거란으로 가는 길이겠죠? 당은 크니까 두 개네요. 영주도랑 조공도가 있어요. 알겠죠? 발해오도를 통해 당나라, 일본, 당은 두 개라고 그랬지. 일본 하나, 거란 하나, 신라 하나. 합하면 다섯 개. 그죠? 산둥반도를 통해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했잖아요. 그죠? 아까 절도 하나 만들었다며, 거기에. 어디 있었어? 법화원도 있었다며, 산둥반도에. 그지? 그죠? 발해관을 설치했다. 수출은 말과 모피, 철, 인삼이고 수입은
비단하고 서적이야. 이건 항상 들어가. 그지? 일본하고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했는데 점차 많이 교류했다. 신라와는 건국초에는 대립했으나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도 하고 사신도 교환했대요. 신라 국경부터 발해 동경용원부. 그지? 맞아? 여기 어디겠지? 중경이고 동경이니까. 여기 신라 국경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역. 39개의 역을 설치했대요. 대단한 거지. 신라랑 교역 많이 해보겠다라는 거겠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역을 만들었다. 동경이 아까 여기 어디였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응? 많이 설치했다라는 거죠.